거리는 최소 1m에서 유지해야 하며 2인 이상 고객이 좌석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서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취식실을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 착용을 유지해 주시고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고객 불편이 적었을 경우 파트너가 직접 마스크 착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경우 실내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커피숍에 있습니다. 그냥 인사할 겸 추석 연휴가 끝났잖아요. 인사할 겸 이렇게 틀었습니다. 약간.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추석 연휴 다들 잘 보내셨나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안 들리나 봐요. 저희 일주일 있으면 이제 흉스페스 콘서트 또 합니다. Hola, from Brazil. Hola. 이거 나는 아직 모르잖아요. 방송에서 노래할 때 꼈던 겁니다. 그때 꼈던 거 맞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휘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휘었는데 뭐 괜찮습니다. 제 마음에 쏙 드는 디자인이라. 아, 수능 잘 보십시오. 좀 튀었죠, 그죠? 이렇게 와야 되는데. 하이. 날씨 너무 좋죠, 오늘, 그죠? 요즘 날씨가 맨날 너무 좋아요. 애기해요. 아, 아무것도 안 발라서 그래요. 네, 좀 튀었어요. 낀 것마저도 잘 어울린다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콘 준비는 어찌 되어 가나요? 아, 네. 콘서트 준비 잘 들어가고 있고요. 네, 지금 카페예요.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네. 스타벅스는 제가 뭐 너무너무 자주 찾아오기 때문에.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요즘 날씨 흉스 콘서트 하기 좋은 날씨. 아, 그쵸. 네. 티켓 대기 신청했는데 힘들겠죠? 아, 아닙니다. 티켓, 네. 잘 하시면 됩니다. 대장님, 캡틴. 아, 고맙습니다. 아, 반지 자랑이요? 이거, 반지 자랑 한번 할까요, 그럼? 네, 저요. 벌써 2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팬카페 페르소나에서 이게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마술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딱 꼈다가 다시 넣는 마술. 자, 갈게요. 자.
할 수 있으면 제가 노래 안 하고 요거 하고 있겠죠? 아, 예.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마술은 데이비드 카퍼필드한테 가서 배우는 걸로. 오우, 어떤 분이 이거 똑같은 거 있으시다고 하네요. 좋은데요? 아, 다들 네. 칭찬 좋아한다고? 죄송합니다. 수경님 결혼했냐고요? 아, 아니요. 완전 미혼이죠. 흉수 나중에 대구에도 왔지. 아, 그럼요. 가야죠, 가야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축 댄스 단체로 하시나요? 아, 이번 콘서트 때. 네. 그래도 흉스프레소 이 투어의 마지막 콘서트이기 때문에 건치댄스 뭐 뭐든 다 보여드려야죠. 서경님 인스타 올리신 사진 완전 예뻐요. 아,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콘서트 많이 해주세요. 그러게요. 약지에 옮겨 끼우셔서 그렇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거 아니 원래 저 끼는 거 따로 있는데 그거 안 끼고 이걸로 바꾼 건데 그냥 뭐 기분 전환 겸이죠 뭐 이런 거. 네, 안녕하세요. 라모레 빈차라님, 오랜만입니다. 지혜님이 D-9. 그니까 9일 남았죠? 두 분, 두 분. 반지 손가락 옮긴 이유를 말해주세요. 편집 오해입니다. 기분 전환. 오해할 게 뭐 있습니까? 그니까, 제가 근데, 이 왼쪽 네 번째가 결혼 반지고, 오른쪽은 그냥, 뭐, 액세서리라고 하던데. 오늘은 안경 팠어. 맞습니다. 콘때 왼쪽 오른쪽 중간 많이 휘저어주세요. 아, 그래,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완전 미연인 건 개인적으로 굿뉴스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기분 전환이에요. 왜 손도 이뻐요? 저 손 안 이쁜데. 손은 되게 투박해요. 이쁜가요? 뭐 이쁘다기보다 그냥 남자다운 손이지. 화이트 스웨이드. 오! 네, 그 향 참 좋죠. 네, 여기가 오른손, 여기가 왼손. 자, 무슨 말씀 드리려면 다음 주 이제 10월 2일, 3일 네, 돌아온 주말에 여러분들을 또 콘서트에서 볼 생각을 하고 있으니 굉장히 설레고 하루하루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찾아와 주세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옛날처럼 콘서트 끝나고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아쉽네요. 안경은 없습니다. 아, 저 지금 누구 기다리고 있거든요. 집 앞 스타벅스인데 네, 지금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설레요. 아, 그러게요. 네, 카페는 혼자 왔어요.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Hello from Pennsylvania. 오, Pennsylvania. 피날레 콘 저희 동네도 너무 좋아요. 아, 잘 되셨는데요? 아, 이렇게 다들 네, 누구 기다리냐고 궁금해할 것 같아서 네, 궁금증을 유발시켰습니다. 저녁에 반팔이 보면 추워요. 아, 아직은 춥진 않고 반팔이 낫더라고요. 수박 최애 음료 뭐예요? 아,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더블 칩 에스프레소 프라푸치노. 더블 칩 에스프레소 프라푸치노 요거 좋아요. 요즘 제가 최근에 가끔 먹는 거고.
테이블이 낮아서 다리까지 가보여. 아, 그러게요. 아, 그, 어머니 뵙기로 해서 어머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식실을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 착용을 유지해주시고, 마스크 미착용 더블 에스프레소 치프라푸치노. 아, 요거요. 더블 에스프레소 치프라푸치노. 자바칩도 맛있는데, 뭐, 백신을 접종한 경우는 더블 에스프레소 치프라푸치노.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레르기 비염. 근데 요즘 괜찮네요, 다행히. 블랙 앤 화이트. 아, 네. 블랙 앤 화이트. 네. 아. 지금 뭐, 어머니랑 항상 뭐, 시간을 잘 보내는 아들이기 때문에, 슝스 콘서트 가고 싶어요. 오세요. 다음 주에 저희 하잖아요. 내일 2차 맞는데 걱정돼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아, 라방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안 오셨어? 오실 때가 됐는데. 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좋은 점은 있어요. 비염에도 좀 좋고. 그리고 건조, 촉촉하고 이렇게, 뭐,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도 이렇게, 네, 부들부들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고향 아람누리 공연장 좋은데, 기대됩니다. 소리 마구 뿜어주세요. 그럴게요. 제 스벅 닉네임, 세오세오, 세오세오. 누가 들어도 저인 줄 알겠군. 세우세요. 일 끝나고 씻어야 되는데 라방 보느라 소파에 누워버렸어요. 지금 씻으셔야지 안 귀찮아요. 이따가 목소리가 그래도 잘 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반복효과 쓰여쓰여. 네. 전수복 닉네임 흉수 권석영. 흉수 권석영 하면은 너무 그냥 권석영 같잖아요. 닉네임 치고 너무 투박한 것 같은데. 식사는 하셨어요? 아, 식사 저 늦은 점심을 먹었는데 좀 이따 또 뭐 먹을 거예요. 배고파서 안 되겠어요. 크레마 가득한 에스프레소 나왔습니다.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아, 저는요,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는 에스프레소 안 마셔요. 또 에스프레소 마시는 데는 좀 다른 데 있잖아요. 그냥 바로 바꿔가주는 데. 뭐 그런 데 좋아해요. 스벅 건서. 아, 곰배 건서. 아, 그렇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플라워님. 스벅 닉네임이 흑수. 아, 동신이 형이 좋아하겠네요. 나중에 전해드릴게요. 안경이 삐뚤어지셨어요. 아, 맞아요. 좀 삐뚤어졌죠. 휘어서 그래요. 떡볶이 그때 맛있었냐고요? 아, 저 부산 콘서트 때 그 전날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제가 정신없이 흡입하고 그랬습니다. 아, 여기 그 디카페인도 있을 거예요. 석영님 반바지는 보통 몇 월까지 입으세요? 아, 그러게요. 그래도 9월까지는 제가 반바지 입는 것 같은데. 반바지가 더워서 입는다기보다는 편해서 입는 거예요. 아, 석영님 루나 최고예요. 들을 때마다 놀라요. 저도 그 루나 부를 때 이제 멤버들이 그 고음부 불러보라고 저도 하고 놀랬어요. 올라갈지 모르고 그냥 장난으로 한 건데 되길래 제가 한 거거든요. 아.
유튜브가 있잖아요. 유튜브를 일단 많이 봐주고 계세요. 음원은 저희가 따로 계획해 볼게요. 이제 잘 들리나요? 지금도 끊겨요? 머리 만지는 게 습관이라 제 머리 좀 자주 만지죠. 사람마다 뭔가 버릇이나 습관이 있잖아요. 석영님 빨리 다음 공연 올려줘요. 네. 슝스 일단 콘서트에 전념하고 그 열기가 식지 않을 때쯤 공연 소식을 또 드리겠습니다. 오빠 형제나 남매 있으세요? 네, 형제 있어요. 추석 때 뭐 했냐고요? 추석 때 뭐 가족들이랑 시간 보냈죠? 바람 쐬러도 갔다 오고. 병일 형님 들어오셨대요. 아, 안녕하세요 형님. 여러분들은 이 형님이 누군지 모르시죠? 제 유일한 몇 없는 남자 팬분 중에 하나 한 분이십니다. 단콘 계획도 혹시 있으신가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이거 고정시키려고 잠깐 물 좀 떠왔습니다. 다시 한번 네, 세워보겠습니다. 아! 됐나? 됐다. 제가 둘째면 둘째, 집에서. 혹시 고향 콘 끝나고 서울 앵콜 콘 계획은 알려줄 수 없겠죠? 제가, 네,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더 공식적으로 나중에 그런 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단콘 해주세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또, 크리스마스는 또 콘서트 없이 지나가기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대하세요. 휴가 나가면, 저기구나. 재원이구나. 그럼, 빨리 보자. TT 하영님, 오늘 결혼 기념일인데 축하 한마디 해주세요. 축하드려요, 하영님. 결혼하신 거 축하드려요. 결혼하셨기 때문에, 네. 뭐랄까 외롭지 않으시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솔로 신곡 발매 계획 있으신가요? 그것도 네, 당연히 계획이 없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콘서트 하면 너무 스윗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크리스마스는 콘서트가 빠질 수 없죠.
제 바람인데 평생 크리스마스나 이런 스윗한 날은 꼭 콘서트를 하면서 살고 싶네요. 저는 내일까지 휴가예요. 진정한 승자. 내일까지 휴가시면은 와우. 거의 되게 오래 쉬시네요. 근데 그렇게 오래 쉬시고 다음 주에 콘서트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오시길 바랍니다. 캐롤 부르시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캐롤 저 좋아요. 되게 가벼운 캐롤도 좋아하고 좀 딥한 네, 그런 음악도 좋아하니까 제가. 솔로들만을 위한 콘서트도 좋아요. 아, 네. 그냥 커플이시거나 결혼하셔도 솔로인 척하고 오세요. 네. 솔로인 척하고 놀 수도 있잖아요, 우리끼리. 그죠? 뜬금없지만 덕질하면서 할수록 오빠랑 내적 친분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뭐랄까. 좀 제가 친근감 있게 있는 있게 하는 스타일인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크리스마스 콘서트 하시면 루돌프 들어갈게요. 좋아요. 무대에서 팬들이 슬로건 들고 있으면 잘 보이냐고요? 아, 예. 네. 완전 뒤에까지는 아닌데 앞에는 다 보여요. 결혼했어도 솔로보다 외로울 수 있어요. 아, 무슨 말씀을. 글쎄요, 뭐 그래, 진짜 그런 콘서트 재밌을 것 같은데요? 솔로들을 위한 콘서트. 솔로콘. 근데 솔로들만 오면 좀 그러니까 솔로이고 싶은? 솔로인 척? 아, 그쵸. 디프리로 스키캠프. 루돌프 몇 마리 원하세요? 저를 싣고 가려면 그래도 한 6마리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머니가 결혼해라 푸시하시나요? 아니요, 전혀요. 그것도 문제예요. 전혀 하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아직 결혼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뭐 결혼을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 나이는 아니라 그래서. 아, 서경 오빠라고 하고 싶다. 뭐 하셔도 됩니다. 호칭은 여러분의 자유니까요. 인사가 늘렸네요. 반가 반가 서경님. 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렇게 인스타라이브 켰는데 여러분들과의 또 수다의 장이 이렇게 또 열리게 되네요. 잠시만요. 이제 슬슬 오실 때가 돼야 되는데. 근데 진짜 제 이상형이, 곰실님. 다리 다치셔서, 아이고, 그러셨구나. 지니지니님, 아니에요. 행복하게, 네. 결혼 생활, 가정 생활 행복하게 하시면서. 제가 그럼 그 콘서트도 하면 되잖아요. 솔로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커플콘. 커플 아니면 들어올 수 없다. 뭐 이런 거 해갖고 커플콘. 이런 거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거 안 정해놓고 다 오세요. 제 콘서트는 뭐 모든 분들에게 항상 열려있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야지 더 행복한 콘서트가 될 테니. 네. 아, 꽃게찜 많이 맛있으시겠는데. 아, 피날레 콘서트 벌써 눈물 납니다. 그러게요. 아, 다음 주에 이제 흉스프레소 피날레 콘서트인데. 저희 흉스프레소는 뭐 피날레 콘서트를 이후로 뭐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병인 형님, 네. 지금 거의 계속 이상한 댓글을 지금. 나이 제한 있어서 아주 삼총사 아주 편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아, 아드님이 세 분이시네요. 와우. 네, 앵콜 콘서트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짝꿍은 있는데 짝꿍은 같이 안 가려고 해서 혼자 가야 하는 사람은 어느 코네. 아.
제가 그렇다면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유명해지고 좀 더 예, 모두에게 항상 행복한 그런 콘서트를 할 테니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목소리 들으면 더 멋지실 것 같아요. 아, 네. 콘서트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피나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딸내미 데리고 갑니다. 세경님 엄청 보고 싶어요. 와우. 고맙습니다. 삼촌이 멋있는 모습을 해야겠네요. 네, 여러분. 아, 진짜 감사합니다. 오잉 서경님 어디세요? 아, 저 스타벅스에 있고요. 네, 어머니랑 뭐 간단히 뭐 하나 마시고 들어갈 거예요, 집으로. 즐거운 밤 보내세요. 네,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는 지금 오후인데요, 그죠? 콘서트 너무 기대지만 좀 슬픈 기분도 있어요. 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네, 안녕하세요, 케넷. EJ님 반갑습니다. 서울 축공 갔을 때 진짜 너무 좋았는데 감사합니다. 네, 저 추석 잘 보냈습니다. 연진님. 저 핑크색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핑크색 좋아하는 남자가 있을까요? 핑크색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뭐 사실 남자들은 핑크색은 좀 별로. 네, 찡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경님 목소리 관리 어떻게? 글쎄요. 그냥 알게 모르게 계속 관리하는 것 같아요. 물을 많이 마신다든지. 뭐 뭔가 저만의 루틴으로. 내일 저녁에 예술현장이요? 아니요, 내일 저녁 못 가요. 내일 저녁 때 예술현장 공연이 뭐가 있죠? 네, 지금 오후 1시, 그쵸? 네. 카페에 스타벅스입니다. 아니요, 어머니 오시면 바로 끌 거예요. 어머니 당황하실 수 있잖아요. 연핑크? 연핑크라. 서경님, 서경님 책 좋아하세요? 솔직히 저는 책보다는 영상물을 더 좋아해요. 영화나 뭐 이런 거, 뭐 유튜브, 넷플릭스. 근데 책은 제가 진짜 한 번 꽂히면은 끝까지 완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 책 되게 좀 천천히 읽는 거 좋아해요. 하나하나 새기고 뭔가 기억하고 그럴만한 책이라면. 오. 서경님 왔는지 몇 달 안 됐는데 그만큼 더 열심히 응원할게요. 아, 알리사님 감사합니다. 어우, 재영이 형님. 네, 청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형님 잘 지내시죠? 어머님이랑 커피 한잔 하시면서 담소 나누신 건가요? 효자시네요. 아이, 뭐 이게 왜 효자예요? 당연한 건데. 지수필님, 서경님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넷플릭스 최애 추천해주세요. 글쎄, 신삼국지라는 중국 그 삼국지 드라마? 아,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예. 아재 소리 들을까봐 좀 그렇긴 한데, 넷플릭스에서 신삼국지를 꼭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삼국지. 랭글 한번. 네, 형, 감사해요. 항상 응원해주세요. 에이미팀님, 한번 볼게요. 018? 생일이신가 보네, 018이? 저보다 이틀 뒤시네. 천천히 볼 수 있는 책 선물해드려야겠네. 아유, 감사합니다. 말씀만으로도. 네, 괜찮아요. 좋은 책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제가 서점 가볼게요.
아, 바로 봐야겠어요. 신상국 지역? 아, 여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최신실을 제외하고 그 죄 전쟁 얘기밖에 안 나와요? 마스크 2차 경험으로 인한 고객 불편이 적 아니요, 저 백신 조정 아직 못했어요. 신청을 해놨어요. 2차 경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도 실내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삼국지가 웬 말입니까? 아, 예. 아니, 재밌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은. 콘서트 때 리허설은 몇 시쯤 하세요? 예를 들어서 콘서트가 저녁 7시면은, 글쎄요, 한 2시? 한 2시? 이쯤엔 해야죠. 리허설 끝나고 밥 먹고 준비해야 되니까. 석영님,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아, 다 완전 완결은 못 봤고 보긴 봤는데 대충 봐가지고 재밌던데요? 소재도 재밌고 뭐 저는 재밌게 봤어요 오징어 게임. 아, 네, 늘 석영님 편 감사합니다. AM은 MN님 그때 리허설 이벤트 하던 시절이 좋았는데 아. 그쵸, 그럴 때가 있었죠. 옛날에. 센스 8, 완전 추천해요. 아, 오케이. 한번 제가 봐보겠습니다. 콘서트 리허설 이벤트. 한번 오랜만에 생각해봐야겠는데요. 나중에. 지금 당장 못하겠어요. 지금 들어왔어요. 저장해주세요. 수지님께서. 아, 제가 인스타라이브는 저장 잘 안 하는 편인데. 인라 더 보고 싶은데 이만 나가봐야겠네요. 안젤라님 왜 나가보시죠? 안경알 없는 거예요. 센세이트 베드나님도 아 네 네 안젤라님 감사합니다. 고향콘 기대 많이 해주시고 콘서트 화이팅 멀리서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라방 너무 좋아요. 저장해 주셔야 고향콘까지 버티죠. 제가 또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방으로? 댓글 읽어주시는 것도 좋지만 석영님 근황 얘기가 더 궁금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잘 몰라요. 근황이라 네 뭐 흉스프레스 콘서트 끝나고 쉬는 동안 저 그 다음 공연이나 그 다음 스케줄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배우기도 하고 또 이것저것 뭐 잘 하고 있었고요. 이제 다음 콘서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공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네 소통하려고 네, 하고 있으니 공카에서도 네, 저의 활동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나가봐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조만간 또 봐요.